보건소에서 내 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건소, 혹시 자주 방문하시나요? 보건소는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각 구 단위에, 도에서는 군 단위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평소 그냥 지나치고만은 우리 동네 보건소.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데요. 우리 동네 보건소를 알차게 이용하는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금연. 하지만 혼자서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이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무료로 가능한 거예요? 진짜? 대박.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얘네 싹 끌고 보건소 가야겠다. 건강을 위해 금연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우리 동네 보건소 먼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치매에 대해 알고 계시죠? 깜빡깜빡하는 내 모습에 놀라는 어르신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건소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 검사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초기 검사는 물론 증상에 따른 치매 치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돈 든다고 병원 절대 안 가시잖아요. 치매는 이 조기 검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치매가 진행 중이라면 치매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바야흐로 코로나19 시대, 집에만 있다 보니 저처럼 체중 관리에 고민이신 우리 확진자분들 계시죠?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누구나 흔하게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하지만 건강관리의 시작은 바로 이 만성질환을 알고 제대로 극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센터를 통해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부담스러울 땐 보건소로 가보실게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당뇨 합병증 검사, 혈압 측정기 무료되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다이어트 교실,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가득! 일상에서 내 건강 챙기기, 우리 동네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센터에 지금 방문해보세요! 혹시 임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임신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필수 코스. 지역별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보건소에서는 임신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초기 검사 또는 막달에 받는 막달 검사 중 선택해서 임신 중 1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보건소를 방문해 임산부 등록을 하시면 임신 초기부터 최대 3개월 분량까지 역산제를 지원하고 분만 전까지 최대 6에서 7개월 분량의 철분제도 지급해드립니다. 임신을 했다면 보건소는 필수 코스 맞죠? 행복해야 할 기쁜 임신 소식, 기쁜 소식 보건소와 함께 나누자고요. 2021년 1월이죠. 기존에 운영됐던 동탄보건지소와 여울보건지소가 통합해 새롭게 동탄보건소가 개소됐습니다. 뿌뿌뿌뿌! 신임 동탄보건소장에는 장봉림 의학박사가 임명됐는데요. 특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병원장까지 지낸 전문의 출신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방역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대학과 연계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걷기 문화를 발굴하고 주말에도 활짝 문을 열어 일상의 보탬이 되는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동탄 건강지킴이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신부터 육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교육부터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방, 산모대상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동탄 시민 여러분, 고민 고민하지 마. 이제는 동탄 보건소가 있다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동네 보건소.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동탄 보건소와 함께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 모두 더 이상 공공의료 공백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동탄 행복 보건소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더 다양한 꿀팁을 알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화성은 TV로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빨리!